예, 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의 진이학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SIM의 데이빗 담당자분을, 데이빗쌤을 모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모셔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SIM 사립대학교 안에 파트너대학교 중에 미국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 대학교, 뉴욕 저도 드립 놀랐습니다. 대학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사실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주식회사, 그 재단 안에 뉴욕 주립대가 있는데, 저기하고 버팔로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버팔로는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특히 한국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싱가포르 저희 SIM 교육재단에서 제휴되어 있는 뉴욕 주립대 버팔로 대학은 본교와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버팔로 대학교 좋은 대학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전 세계 대학교 랭킹들 중에서 버팔로 대학교가 거의 한 상위 한 3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래도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전미에 있는 공립대학교들 순위에서도 탑 33위 정도 하는 대학이고요. 공립, 사립 다 구분 없이 전체 대학교 순위 미국 내에서도 이 버팔로 대학교는 2021년도 기준으로 88위에 랭크된 명문 대학교입니다. 먼저는 이제 그 월드랭킹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 대학교들은 월드랭킹 매기는 카운트하고 좀 달라요. 보통 이제 월드랭킹이 QS나 타임즈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미국 대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학교 랭킹에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대학교들이 생각하는 그 랭킹의 기준하고 QS나 타임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랭킹으로 한 250에서 300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미국에서의 인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뉴욕 주립대가 있고요. 순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SUNY인데, State University 뉴욕인데, 그중에서 이제 탑3가 보통 빙햄튼, 그다음에 스토니브룩, 그다음에 버팔로. 전체 랭킹이 88이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꽤 이제 프라이드 있게 이야기하는 이제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원장님 덕분에 저희 학교에 제휴되어 있는 버팔로 대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역시 이 해연 유학원이 싱가포르 유학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 환경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어느 유학원들보다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좀 배경 지식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또 버팔로 프로그램이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요, 뉴욕 캠퍼스에 있는 모든 교수진들이 저희 싱가포르에 다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운영되는 수업들의 한60% 정도가 버팔로 교수진들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IM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본 캠퍼스로 트랜스퍼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항시 열려 있습니다. 트랜스퍼 과정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뉴욕 캠퍼스에 넘어가서 싱가포르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냥 뉴욕 캠퍼스에서 끝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옵션도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먼저 본게 아니라 미국을 먼저 보고 스니 버팔로를 지원해서 학업을 받아왔고 한 2년을 다녔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대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비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하고 보내셨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부담되셔서 싱가포르 캠퍼스로 옮기셨어요. 거꾸로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토니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년 미국 가서 1년을 딱 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없고 그냥 딱 픽스돼 있는 규정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버팔로 대학교, 스니 버팔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등록하는 그 순간 본교에 똑같이 똑같이 학생이 등록된다. 훨씬 한국보다 유리한 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SIM에 있는 버팔로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서 신입학을 해서 졸업 때까지 싱가포르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더 좋은 면도 많아요. 버팔로 대학교 뉴욕에 있는 본 캠퍼스의 모든 전공이 싱가포르 SIM 캠퍼스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로 비즈니스 계열, 사회과학 계열의 전공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학사가 있고요, 경제학이 있고, 국제무역, 심리학, 사회학, 그 다음에 경영학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전공들 중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 그래서
지리정보과학,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배달 앱이라든지 앱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 기반, 4차 산업 기반, 또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전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많아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배우는 신설학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버팔로 대학교는 복수 전공, 복수 학위에 대한 학제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융합 전공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유학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 싱가포르 환경에서 네. 필요한 전공들을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네.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학생들에게 수요가 높은 전공 플러스 각 그 산업 분야에서 실제 요구하고 있는 수요가 높은 전공들을 최우선적으로 싱가포르 캠퍼스에서 학위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SIM 버팔로 대학교 입학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버팔로 1학년 과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레이드 기준으로 한 B학점 이상, 한국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점 환산으로 평균 80점 이상 정도는 이루어야 학업 기준을 충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기준이 TOEFL IBT 기준으로는 79점, IELTS는 6.5점입니다. 이 학업 성적과 영어 성적을 충족을 하면 버팔로의 1학년으로 다이렉트 입학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다이렉트 입학이 어려운 경우다,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영어 기준을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 SIM 디플로마 과정부터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버팔로 대학의 2학년 과정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의 입학 자격은 앞에 저희가 SIM 소개를 전반적으로 드린 부분에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예. 버팔로 대학교 같은 경우는 SIM 디플로마를 졸업을 하고 버팔로의 배칠러 2학년으로 넘어갈 때에도 다시 한번 영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IELTS 6.5점이거든요. 아니면 TOEFL IBT 79점인데 예. 그래서 재학생들이 디플로마 공부 기간 중에 자기 어학 점수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버팔로 학사 과정 넘어가는 과정에 이게 점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시험을 다시 한번 꼭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IELTS 6.5보다는 TOEFL 79점이 약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학사 전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싱달러로 한 6만 9천 불 됩니다. 한화로 5,7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700만 원은 3년 학사 전체에 들어가는 학비입니다. 1, 2, 3, 4학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SIM 버팔로는 버팔로 그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개념보다는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년에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학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본교 같으면 1년에 이제 2만 8천 불 곱하기 4년. 그러니까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불입니다. 네. 8만 불이죠. 네네. 그럼 이제 그게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싱가포르 굉장히 저렴한 학교죠. 등록금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을 거쳐서 학사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희가 디플로마가 보통 15개월이고요. 등록금이 한화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디플로마를 졸업을 하면 학사를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3,7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디플로마를 하고 학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 그리고 디플로마를 하고 학사를 하는 게 약간 더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버팔로를 1학년 때부터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점, 크레딧에 대한 등록금이 버팔로 기준으로 1학년 때부터 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SIM 디플로마는 버팔로 크레딧보다는 저렴하거든요. 이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나도 이 디플로마에 들었던 크레딧들을 버팔로에서 1학년 학점으로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1년 3학기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다 보니 디플로마를 거치는 게 등록금이 좀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SIM 재단, 교육재단 안에 있는 버팔로 대학교. 네네네. 보통 이제 학교 정확한 명칭은 유니버스 오브 버팔로. 네. 컷마 찍고 순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좀 알겠는데. 네네. 자, 랭킹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네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뉴욕주립대라는 인지도도 있어서. 맞아요. 나름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드림일 때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학교라고. 네, 드림일 때. 네, 졸업장을 드림일 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뉴욕주립대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네네.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네. 좋은 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상
뉴욕시립대 버팔로 SIM 안에 있는 싱가포르 네. SIM 안에 있는 뉴욕시립대 버팔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